여러분, 겉바입니다. 지금 요즘에 또 이제 편집해서 계속 영상이 나가고 있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또 돌아오자마자 방콕에서 이것저것 쇼핑한 것들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고 이야기도 나눌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태국 가기 전에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태국 여행이 제 인생이 처음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가보니까 사람 사는 곳들이 다 그렇듯이 어딜 가나 나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딜 가나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운이 좋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친절하신 분들,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진짜 전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꼭 방콕을 한 번 더 갈 거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 또 되게 재밌게 즐겼던 부분들, 그리고 태국의 이런 분위기? 네, 길가의 분위기라던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들도 많이 담아왔으니까요.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도 많이 즐겨주세요. 네,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네, 태국에서 제가 구입한 물건들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아, 저 진짜 그 태국에서 솔직히 많이 안 살 줄 알았거든요. 되게 재밌게 쇼핑할 수 있었거든요. 쇼핑이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첫 번째 아이템, 홍진영 언니 비비 파우더로 많이 유명한 폰즈. 좀 이게 지금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써본다고 하나씩 뜯어가지고 지금 조금 뜯겨있는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폰즈 비비는 비비 파우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태국 가면 꼭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사온다고 해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한 가지는 이제 살색으로 색상이 있는 제품이고 하나는 핑크 색깔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요철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가해준다던가 그런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모공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막 과도하게 쓰지 않고 적당량 발라주면은 그래도 색감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핑크 색깔 파우더는 좀 많이 완전 생핑크더라고요. 이거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그런 파우더로 생각했는데 그 진짜 그냥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두 번밖에 사용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이거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사봤어요. 6개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를 165바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어디지? 아시아티크. 네, 아시아티크에서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상인분들이 6개 세트로 180바트에 팔고 계셨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점이 여기 보면요. 스티커가 있죠, 뚜껑에. 이 스티커를 떼면 바로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이렇게 돌렸다 닫았다 해서 그냥 막는 식으로 돼 있어요, 캡이. 그렇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기는 굉장히 최악인 네, 패키지예요. 두 번째는 이건 괜히 그냥 사온 건데 타이레놀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타이레놀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태국까지 가서 사왔냐면 이게 10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95바트인가 90바트에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 태국이 타이레놀이 굉장히 저렴해요. 네, 저렴해서 저는 타이레놀을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저한테 좀 잘 맞는 편이고 간 김에 한 통만 그래도 구입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살 거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큰 통에 담겨있어요, 100개가. 근데 내가 요즘 지금 약간 여러분 너무 좀 답답하죠? 저를 너무 가까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앵글 조절이 좀 필요했었어. 이게 좀 보기 편하시지 않나요? 아까 너무 제 얼굴이 너무 가까이인 것 같아서. 네, 다음에 구입한 물건 한번 볼게요. 다음은 짠! 이게 뭔가 하실 겁니다. 태국 여행 준비하시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마담행 비누입니다.
이거 마다맹 비누는 사실 태국 여행 준비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사와야 되는 물건으로 들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행 안 가시더라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수제로 만든 비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디랑 페이스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브랜드의 시그니처 비누이고 나머지는 뭐 비타민C라던가 비타민E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따로 판매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레몬 모양이나 아니면 라임 모양 막 이런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비누들도 함께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메인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좀 가격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여섯 개 세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에 40바트를 해서 240바트를 구입을 했어요. 백화점 내에 있는 이 브랜드 자체 매장에서 저는 정식 매장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정식 매장에서 구입을 하니까 뭐 그래도 얘를 구입하니까 이 다른 또 예쁜 비누들도 주시더라고요. 사은품으로. 그래서 조금 예상치 못한 사은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나와가지고 이제 드롭스토어를 갔어요. 태국에 이제 왓슨스라던가 이런 드롭스토어를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낱개로 35바트에 파는 거예요. 5바트 정도 싸게 팔고 있길래 사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정식매장에서 하나에 40바트로 구입을 했으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왜 가격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정식매장에서 40바트에 구입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35바트에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유명하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죠. 되게 뜯고 싶었는데 이거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아무도 못 쓰게 여기 광주리 같은 데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지금 말린 망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거든요. 제가 못 먹게 해가지고. 네, 역시나 말린 망고. 원래 그런 데 가면은 열대과일, 건열대과일 사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망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이렇게 단 거를 즐겨 먹지도 않고 또 그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작은 것만 샀거든요. 아니 근데 가족들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살까 싶었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가실 분들 계시면은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 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저렴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얘가 75바트였나? 네, 제 기억으로는 75바트 정도 주고 구입했거든요. 75바트면 74, 28, 한 3,000원대 정도인 거예요. 이거 물건을 사면서 생각을 한 게 전체적으로 방콕은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렇게까지 저렴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염소랑 진짜 우연하게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간 시장이 있거든요. 짜뚝짝 시장이라고 방콕 여행하면은 꼭 가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되게 유명한 시장인데 저희가 거기 못 갔어요. 왜냐면 저희는 평일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주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짜뚝짝 시장은 주말에 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들리지를 못했어가지고 쌈팽 후기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되게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살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미리 듣고 갔어가지고 아 그냥 현지인들 분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구경하자 네, 분위기를 좀 구경하면서 다니자라는 생각으로만 이제 갔었는데 아 웬걸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구입을 한 게 짠 이 가방입니다. 저는 이 가방을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크로스백으로도 맬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니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 있잖아요. 되게 특이한 패턴이잖아요. 쉽게 구입할 수도 없고 또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태국에서 여행하다가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저희 집 근처가 아직도 공사 중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소음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진짜 근처가 요즘 많이 시끄러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에휴, TMI, TMI. 저는 이걸 시장에서 몇 바트를 주고 샀냐면 250바트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방콕 같은 경우에는 좀 택시비도 그렇고 흥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외국인이라고 하면 좀 높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가방은 흥정 못했어요. 실패했죠. 이런 디테일함들은 떨어진다는 거. 제가 한번 싹 가위로 잘라가면서 이런 데 지저분한데 이런 지저분한 실밥들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도 나갈 거예요. 딸랄로빠이에서 엄청 재밌게 놀았던 거를. 그 딸랄로빠이 야시장에서 구입한 것들은 바로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이런 코끼리 동전 지갑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코끼리 지갑을 5개에 75바트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코끼리 지갑 이 5개의 똑같은 제품에 100바트에서 120바트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75바트에 팔고 계시길래 제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색깔도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두 번째, 딸랄로빠이장에서 산 두 번째 기념품은 요거, 신발. 얘는 100바트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신발에 39라고 적혀 있거든요, 숫자가. 아무래도 태국 같은 경우에는 신발 사이즈가 우리나라 단위랑 다르더라고요. 태국은 39, 40, 41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39 정도면 한 100, 235가 5가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호 40호? 네, 40호면 240? 41이면 좀 그냥 큰 편이더라고요. 245. 남성분 사이즈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 사이즈는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염소랑 저랑 이렇게 신어본 결과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신발 불편해서 신을 수가 없는데 멸치 친구가 이런 패턴에 이런 신발을 잘 신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따로 주려고 제가 100바트를 주고 사왔습니다. 그 다음은 코끼리 바지. 세 개에 300바트, 그러니까 하나에 100바트 정도 준 거죠. 네, 그래서 세 개 해가지고 제가 300바트에 줬거든요. 요런 색깔이고, 하나는. 이게 되게 시원한 냉장고 바지인 거예요. 패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조금 아쉬운 거는 밖에서 입고 다니기에는 이렇게 살이 조금 비쳐가지고 속바지를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동생 거는 이 패턴. 얘는 염소가 예쁘다고 골라준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노랑 색깔 계열이 들어간 게 싫고 제가 산 거는 지금 세탁기에 있나? 아 아니다 저기 있다 안 빨았다 아직 저 진짜 이거 입고 여행 잘 돌아다녔거든요 되게 뻔뻔하게 잘 돌아다녔어요 이거 짠 검정 색깔 이거 그냥 여름에 흰 티에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세 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티크에서 구입한 물건들이요. 아시아티크에서는 사실 잘 구입 안 했었는데 길을 제대로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시아티크가 워낙히 큰 곳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모여있는 곳 말고 시장의 맨 끝에 있는 맨 끝쪽으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제 가장자리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에 100바트 무조건 다 100바트다 100바트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다 100바트 막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 아시아티크 자체가 물가가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의 100바트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천냥마트? 네, 천냥마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나 아니 이 코끼리 가방이 하나에 100바트에 파시는 거예요, 코끼리 가방을. 염소가 이 가방 구입한 데서 저랑 같이 코끼리 가방 구입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마 그 친구가 140바트인가? 140바트인가 120바트인가에 주고 코끼리 가방 샀을 거예요. 그 시장보다도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생이 갖는다 그러고 하나는 엄마가 갖고 다니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어차피 가방이 하나 있으니까. 문양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거기 가시면 코끼리 가방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겨울에 들고 다니기 좀 그렇고 저희 한국 따뜻해졌을 때, 더워졌을 때 여름에 포인트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저는 요즘에 이제 카메라 막 들고 다니고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가방들. 자, 그 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사고 나서 막 이게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날이나 셋째 날부터 엄청 돈을 아끼기 시작했죠. 근데 웬걸 너무 아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거의 갑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날에.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영상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공항에 못 돌아갈 뻔했어요. 네, 한국을 못 돌아올 뻔했거든요,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돈을 미처 쓸 시간이 없었어요. 남은 돈을 쓸 시간이 아마 공금이랑 개인 돈 합해서 3,000바트가 남았을 거예요. 2,000-3,000바트? 되게 큰 돈이 남은 거거든요. 부랴부랴 공항에서 막 그걸 다 사용을 한다고 엄청 빨빨빨빨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온 커피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촬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제가 물건 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따가 다녀와서 두 개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전된 것 같아가지고 네, 얼른 마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황스러우셨죠?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아까 말하다가 이제 끊겼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못 쓴 바트를 부랴부랴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갑자기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온 게 이 커피야. 아까 소개드리다가 갑자기 끊겼죠? 깜짝 놀랐네. 아무튼, 네, 코코넛 커피입니다. 저는 코코넛을 되게 좋아해서 이게 진짜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팩 사왔습니다. 295바트. 진짜 먹고 싶었는데 꾹꾹꾹 참아가지고 이제 찍자마자 먹을 거거든요. 이따 갔다 와서 먹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목베개. 솔직히 막 야, 너무 속상해. 내가 촬영하려고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요. 아, 물론 나 촬영한다고 다 조용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조용한 틈을 타서 얼른. 이 코끼리 목베개는 제가 장시간 여행이 처음인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게 솔직히 6시간 비행은 참을만 하거든요. 막 그렇게 단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장시간이라고 할 수 없고 좀 애매한 시간인데 오랜만에 타고 가니까 진짜 너무 목이 아프고 이게 좁다 보니까 되게 기대고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편하게 등받이를 뒤로 하기엔 뒤에 분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침 바트가 남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코끼리 모양의 목베개를 구입했습니다. 이 꼬리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버클이 같이 달려있어가지고 그 짐 쌀 때 캐리어에 같이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었는데 이 핑크랑 블루가 되게 적절하게 엄청 잘 섞여져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컬러를 샀습니다. 올 때 정말 편하게 왔어요. 목베개 솔직히 왜 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편하게 온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태국에서 사온 하울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아, 맞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태국 여행 시리즈 지금 영상 계속 편집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마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도 꼭 같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녕!